자, 와이는 아, sorry. 반지름이 R인 원에 접하는 직선이 Yn x 더하기 A, Y는 3분의 1 x 더하기 B. 이런 접점을 P1, P2. 그럴 때요 각을 구하래요. 탄젠트 알파로 구하래요. 보통 우리가 직선 나오면 두 직선이 이룬 각을 구하라는 게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로 전형적으로 나오잖아. 그럴 때이 각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 OP1의 기울기와 OP2 기울기로서 각을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뭔데요? 이 문제의 핵심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벡터 내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런데 너무 오버했나? 요 각이 알파인데 이 각에 대한 탄젠트를 구하라는데, 여러분 보면 이 각이 알파인 게 이해가 나? 왜냐면 이게 90도잖아. 얘가 90도니까요. 요 각이 180 빼기 알파고 얘가 알파잖아. 그래서 결국은 탄젠트 알파를 구하라니까 두 직선의 이룬 각에 대한 탄젠트를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우리 알파는 두 직선의 이룬 각이니까 뭐 세타원, 세타투 할까 뭐 이렇게 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탄탄 기울기 기울기 분의 기울기 빼기 기울기 다라는 거 우리 확인했죠.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으면 1 플러스 기울기 곱이 3분의 1. 기울기 빼니까 1 빼기 3분의 1. 그래서 3분의 4,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다. 여러분 중에 여기 알파 요거 갖고 하려고 이거에 대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3이다 해서 구해 주신 사람 있으면 잘했어요. 근데 그런 수능과는 조금은 그래. 요 각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요 생각하시면은 좀더 나을 거다. 자, 보는 눈을 좀 키우자고요.